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래 집에서 방콕하고 쉬는 날이었는데 최근에 정말 출소 아닌 출소를 한 my brother 보경 오빠랑 만나기로 한 날이어가지고 그래도 만나는 김에 촬영을 하재요. 그래서 저도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마저 하고 있던 영상 컨펌을 좀 하고 그리고 엽떡 시켰어요. 오늘 촬영 없는 날이어서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엽떡을 시킨 건데 밖에 추운데 나가기 귀찮네요. 이게 맛있겠다. 이 영상은 먹방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먹겠습니다. 아, 예스, 예스, 예스. 오 마이 갓. 이 조합은 국룰이지 국룰. 방금 전에 막 업로드를 해가지고 제 먹방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 폭풍 하트를 줘야 돼요. 아, 치즈 봐. 엽떡 먹을 때 소세지는 진짜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떡보다 소세지가 더 좋아. 뭔가 밥을 먹으면서 저는 항상 뭔가를 보는데 아 이거 봐야겠다. 이거 그 권혁수 감성 채널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봤는데 아 나 이거 보다가 진짜 눈물 콧물 다 뺐잖아. 제가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현재 시각 2시 10분 보경 오빠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원래 만나면 항상 이렇게 새벽에 만났었어요. 아, 넌 나한테 연락을 한 번 안 하냐? 와, 진짜 이렇게 저 카톡 공개할게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오빠한테. 네가 여기 온 이유는 그거겠지? 여러분들 쉬기가 말이에요. 제가 자숙하는 동안에 쉬기밖에 없었습니다. 아, 안 말해. 쉬기 인성 희망짱. 저 챙겨준 건 쉬기밖에 없습니다. 쉬기 인성 굿 이런 거? 뭐라는 거? 어떻게 지냈어, 오빠는? 내가 지금 뭐 먹방 하냐 이제? 안 하려고 했었던 걸 하려고는 하는데 어렵더라. 진짜 어렵더라. 근데 한마디만 할게. 먹방도 컨텐츠냐? 어이가 없네. 나 미처 한번 해줘. 왜 그랬냐? 나 진짜 오빠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오빠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잠깐. 더 세게 말해줘. 그래도 오빠보단 내가 사과 더 잘한 것 같아. 씨 잠깐만 좀 나오긴 해. 근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 한 1년, 1, 2년쯤?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막 맛있는 킹크랩 먹고 막 이러는데 와 이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여러분 야야 이렇게 부드러워야지. 내가지고 개질하지 마시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 거야. 진짜 사기와 인성의 한 획씩 그었네. 미친 거 아니야? 아 뒷광고 뒷광고. 이거 진짜 실현시키려고 그랬네.
너 먼저 한 100만 원 내보자. 와, 이게 뭐라고 15,000원이야 얘? 뭐라 사줄까? 10만 가자. 그런 거 말고. 오케이, 이거 죽는 걸 팔아야지. 오늘 라면 딸기로스 딸기. 너 노래 좀 잘하지 않냐? 잘하는 노래 뭐 있냐? 나? 나 뭐였지? 신청곡 줘봐. 벤의 180도? 그 180도? MR? 나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이거 개높다. 그러니까 나 근데 내가 안 불러봤는데? 아니 이거 2절이라고. 모르는 척하면서 가사 안 해. 저기 가보자. 3, 2, 1! 이젠 180도 달라진 너의 이젠 180도 달라진 너의 표정 그만 오늘은 가지마. 몰라? 아 그건 가능. 오늘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 볼게. 이 새벽에 와줘서 진짜 노래까지 부르고 또 꼬셔 고맙다. 진짜 뭐하면 잘했다. 다 지내고 화이팅하자. 종종 보자. 그래. 기름가 나오면 나한테 계좌로 보내줘. 기름 보내줄게. 안 주잖아. 아 줄게 진짜. 가라. 여기 나 받아줄게. 괜찮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막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중이에요. 벌써 시간이 몇 시야? 4시가 넘었네. 집 가서 씻고 롤 좀 하다가 자야지. 저는 씻고 바로 침대로 멍 했습니다. 오빠가 볼진 모르겠지만 행복하자. 이제 나도 오빠도 별탈 없이. 오빠는 잘하겠다. 원래 잘했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다. 재미없는 브이로그였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은 벌써 이제 4시 반이 돼가지고 저는 잘 겁니다. 굿나잇!